안녕하세요.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.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복사해서 붙여넣기, 복사해서 붙여넣기. 하지만 기본 상태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붙여넣고 싶으면은 자, 여기다가 에 복사해서 붙여넣기. 그리고 밑에 있는 아자차카타파를 복사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거에다가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.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. 하지만 텍스창을 트 닫아버렸네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맨 나중에 복사했던 아자차카타파만 낫게 됩니다. 그러면은, 가나다라 마바사를 또 복사하고 싶으면은, 그, 처음에 복사했던 그 링크를 찾아가거나, 아니면은 일일이, 가나다라 마바사, 이렇게 치게 되죠. 번거롭거든요. 일의 능률이 떨어져요. 그럴 때좀 편할 수 있는 게, 네이버 검색창이나, 구글 검색창, 뭐, 다음 검색창에 아무데나, di, tto, di, tto를 검색해 줍니다. 메뉴에 음, 홈페이지에 들어가서, 저 같은 경우는, 음, 대부분 다6 4비트 윈도우를 쓰니까 요걸 다운로드 받을게요. 4, 3, 이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다운로드가 시작되면은 다운로드 하시고 예, 깔면 됩니다. 한국어, 다음. 맨 위에 있는 체크 창은 그 윈도우가 실행될 때그 디토가 자동으로 실행될 건가 묻는 거고요. 밑에 있는 거는 그 방화벽에서 디토 포트를 제외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저는 그냥 다음 누를게요. 런 디토 체크돼 있고 완료. 자 밑에 이 디토 트레이에 트레이에 디토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. 자 여기에 있는 가나다라 아 가나다라 바바사가 있고 밑에 아자차카타파가 있어요. 어, 밑에 있는 가나다라 바바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왼쪽으 옮겼어요 자 그리고 아자차카타파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였어요 이렇게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원래 창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또 입력하고 싶으면 은 일일이 또 수기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는 테이널 디토에 이미 다 컨트롤 c 한 내용이 우리가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입력한 창에다가 여기 커서 깜빡이게 두고 가나다라마바사를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가나다라마바사가 입력이 되죠.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뭐 아자차카타파와도 그대로 붙어있,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붙여넣기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편하게 할수 있고요. 혹시나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드래그해서 델티키를 눌러도 삭제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그 복사한 내용을 다 삭제하고 싶을 경우는 땡땡땡 있는 걸 누른 다음에 델리트 클립 데이터.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내용이 있거든요.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되게 편리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는데요.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혹시나 내가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컴퓨터라면은 어,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내용이 민망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어,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